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.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.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. 접종을 맞고 있어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미크론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전파, 그 다음에 그 전파로 인한 일종의 어떤 여러 증상들, 그리고 그것을 의료체계가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는지, 그리고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는지, 이거는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탄도미사일 화성포 10차 자부를 안고 위풍당당히 나가고 변색과 변질은 모르고 언제나 필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존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. 최근에 여러 이제 4월 중에 있었던 행사, 북한의 중대 행사들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 향후 확산이 이미 돼 있을 가능성, 그리고 더 확산이 될 가능성, 이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심각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호소하셨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지시문과 내각 비상지시문을 심의 승인하고 하달하도록 했습니다.